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7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는 2019 여름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친환경과 일상의 휴식, 힐링을 통한 나만의 여름나기 주제를 통해 천연 생활용품 만들기, 셀프 네일아트, 바른자세 클리닉 등 총 7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성북구 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북구에서 준비한 2019 여름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 가득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장희동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월간 도시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도시인은 장희동이라는 장소적 역사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잊혀져 있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탐색해가는 인문학 강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8월 달에는 두 번째 이야기인 덕원공주 이야기가 8일 경기대 박정숙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며 14일에는 세 번째 이야기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에 대해 도시사회학 김정우 박사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은 얼마 전 새로 문을 연 장위 행복 누림 도서관 2층에서 저녁 7시부터 2시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예술창작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희동에 대한 역사와 문화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가 있는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 모임인 다같이 부모 커뮤니티가 10월 19일까지 매달 두 차례 다양한 주제로 교육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8월 10일은 이주민 여성들의 자존감 치료 교육, 8월 24일은 부모로서의 고민, 부모 간의 다툼 예방 교육이 실시됩니다. 외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성북 정보도서관 2층 세미나실에서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워크숍 참여 신청은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교육당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또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토요일은 이주민 여성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다같이 부모 커뮤니티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 워크숍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2019년 성북 마을 청년 서포터즈 3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성북구 내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될 이번 청년 서포터즈 모집은 지역 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7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마을 공동체실로 하시면 됩니다. 성북마을 청년 서포터즈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할 청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이상 7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